계속 비명을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고 울고 있어서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어떡해, 니 왜 해서 이러냐. 아, 미치겠네. 아빠, 아빠. 엄청 아파 보여요. 불편해. 아, 여기 지나가다가 이렇게 묻은 거네. 예, 여기서 이렇게 톡 뛰어 올라 가지고 이래 넘어가면서 몸에 게 이렇게 묻은 거예요. 이게 보면 얼마 안 된 거 같아. 스트로폴 위에 있죠. 진짜 똥이 녹색이네. 고양이들은 특히나 혀 자체가 바늘처럼 생겨가지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치장하는 동물인데 자기 스스로 그 페인트가 묻은 털을 제거하려고 계속 그루밍 하다 보니까 그걸 먹게 되는 거죠. 피부에 있는 페인트의 독성도 문제지만 이러한 페인트가 함유된 털을 먹게 됨으로써 아마도 몸 안에 흡수되는 나쁜 성분들에 대한 위험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.
근데 빠졌을 때는 좀 특이한 것들은 대개 고양이들이 나오려고 발부둥 치게 되잖아요. 얘는 유난히도 얼굴까지 다 묻혔는데 등만 알료에 묻지 않았다는 것들은 자칫 혹시나 뭐 누가 또 이렇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뭐 고양이를 잡은 상태에서 담가지 않았을까? 요소들도 좀 많이 감소되었고요. 무엇보다도 이제 간이라든지 신장의 기능들도 많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.